강민경 씨가 유튜버인지 아. 구독자가 122만 명. 와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? 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? 저는 일상을 담는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하고요. 최고 조회수는? 최고 조회수는 해리 언니의 넘쳐흘러. 몇 만이에요 그거? 그게 한 700... 아 824만 회를 824만 회나 됐어. 오 824만 회예요. 1위가 해리 씨께서 부른 넘쳐흘러. 네. 그리고 2위도? 2위 언니가 해리 언니 시집 가는 영상. 대부분. 어 나온다. 어머머.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한지도 어떻게 저렇게 잘? 아 저게 뭐야?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진짜. 이건 설정이야 설정. 아니에요. 저거 설정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 진짜. 처음 하는 거라서 나한테는 여전히 언니가 1번이니까 살다가 지칠 때. 아이고. 살다가 혹시 힘들고 그럴 때 한 번씩 쉬었다 갔으면. 지금 민경 씨도 울고 계시는 거죠? 아. 아 뭐 여기서 끝나. 아, 형님 아 너무하시네. 근데 이 정도면은 해리 씨 채널 아닌가요? 언니를 담을 때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렇죠. 두 분의 케미를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니까. 그 전화는 뭐 어떤 부분에서 저렇게 두 분 다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다비치로 한 20년이 됐어요. 그러니까 아. 데뷔한 지는 15년, 16년 이렇게 네. 됐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언니를 만났으니까 진짜 저의 인생의 거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사이잖아요. 그쵸. 진짜 언니 시집 보낼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내가 1번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? 근데 또 최근에는 데뷔 16년 차이신데 요즘 들어서 되게 스며드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. 아 이게 그 김광석 선배님의 서른즈음에라는 곡 아시죠? 김광석 선배님의 그 서른즈음에라는 곡이 가수한테는 어떤 그 한 챕터 같은 곡이거든요. 그렇죠. 이 노래를 불러야 진정한 이 서른을 맞이한다. 맞아요. 이런 네.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. 그 동의하세요? 완전 동의하죠. 네, 그 노래를 감히 그 20대에는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.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네. 제가 요즘에는 근데 정말 제 마음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진심으로 잘 전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시즌에 있어요. 아 그러면 지금 청해 들어도 될까요? 아 그러면 돼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매일 이별
슬프네요. 그러니까 저도 네. 슬퍼요. 아 참고로 이 노래는 더 시즌즈 음악 감독님이신 강승원 감독님께서 네, 쓰신 그렇죠. 곡입니다. 네, 그래서 네. 저기 계세요.